이게 레위기 20장을 이전에 그 중간에만 봤는데, 레위기 20장을 보고 사무엘서 1, 2, 3, 4장을 좀 보면서 이 시대의 사회상, 어느 정도 인간들이 타락하고 개돼지처럼 살았는가, 그 이면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아, 이렇게 좀 살지 말자, 이제부터. 뭔가 좀 다르게 살자, 인간이라면. 개돼지처럼 살지 말고, 호모 사피엔스 30년 이후로 변한 게 없거든. 이제 갓 언어를 받은 지만 년이 된 거야. 아프로 아시아틱이 1만 년이라고, 1만 년. 신석기가 등장하는 거라고, 신석기. 호모 사피엔스가 초기 30만 년, 가장 늦게로는 10만 년 전에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2, 30만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고 거의 마지막인 30만 년이라고 하면 29만 년까지는 그냥 그 원숭이처럼 살다가 마지막 후반기에 1, 2만 년 전부터 언어를 받은 거라고 인간이. 언어가 생기면서 신석기가 만들어진 거고 인도 유라피안이 등장하면서 앞으로 아시아틱하고 섞이면서 그러면서 청동기가 등장을 하는 거라고. 모든 건 언어의 문제고, 자, 그러면서, 아, 이제 좀그 이전에 그런 동물, 짐승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삶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문제 제기에서 나오는 게 레위기라고. 유일신 사상인 거고, 유일신이라는 건 뭐다? 세상에 절대적인 참,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있다. 절대적인 공리라는 게 있다. 그것을 향해서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 순환의 세계관은 개돼지와 똑같다. 그런 순환의 세계관의 유불도 따위의 정신으로는 개돼지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이런 유일신 사관이야. 그래서 오브젝트적으로 살아야 되고 절대적인 그 높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그런 지향점을 위해서 살아온 게 웨스턴의 수메르 이후에 이게 등장한 유일신 사상에 더해서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나오면서 더해서 중세 천년에 이게 완성이 돼서 전혀 이전과 다른 현대 문명 웨스턴이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핵심이 뭐라고? 이 레위기야, 레위기. 이런 관점에서 바보라고. 조던 피터슨이 뭐 회심한다면서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예수는 이제 모르겠어요. 예수는 옛날엔 별로였는데 다 죽다 살아나서는 예수의 부활 모르겠어요. 막 나는 눈물을 질질 흘리던데 예수 부활 이야기는 마가복음 초기판에는 없어요. 코덱스 첫판에는 그게 뒤에 덧대진 거야. 그게 코덱스 본 사람들은 다 알아. 그렇지만 예수는 실존을 했고 부활 같은 이야기는 없어. 신이 그런 식의 미러클을 보여주지 않아요. 신은 근처에 가면 죽어 죽어 그런 식의 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얼마나 신을 그 하치리 취급하면은 그런 그따위 신 얘기를 하냐 이거지. 신은 그런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게 또한 신이야. 그 얘기를 또한 레위기에서 해. 이 레위기가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이게. 20장부터 봅시다. 그 이전에 얘기한 거는 뒤에 이제 건너뛰고. 레위기 20장. 그냥 내용을 좀 말하게 그냥. 로드, 야훼가 말했어. 모세에게 이런 말 하면서 자, 다시 너, 모세가 2인칭이야. 너는 말해야 돼. 이스라엘의 자식들에게. 이스라엘의 자식들에게 말해야 돼.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자식이든지 또는 스트레인저. 스트레인저는 뭐야? 낯선 자라고 하지만 이거는 포리너야, 포리너.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네이티브 이스라엘이 아닌 논네이티브야. 논네이티브지만 같이 살려니.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지금식으로 구분하려면. 언어족이야, 언어족. 이스라엘 언어족이든 섞어 사는, 이스라엘 당신들 언어족과 섞어 사는 타 언어족 인간들이든 타원으로 인간들이 써전한 뭐 잠시 머무는 거야. 이스라엘에 이방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지만 외국인들인 거고 외국인들이 잠시 체류하는 거야. 어떤 씨앗이든 줘. 씨앗이라는 게 뭐야? 자기 자식이야, 자식.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이스라엘인이든 아니든 그따위 인간들에게 모세야 이렇게 말해. 그딴 짓을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그딴 인간은 죽어 마땅해.
이스라엘의 땅의 사람들이야, 이제. 땅의 사람들은 그런 인간한테 돌을 던져라.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자는 나의 얼굴을 그런 인간에서 돌리겠다. 그래서 그 인간을 컷오프하겠다. 격리시키겠다. 그의 사람들 사이에서. 저런 인간하고 사람들과 섞이게 해서는 안 돼. 몰래기 결국은 뭐야? 가짜 신들이야, 가짜 신들. 무당 신들. 가따위에 가서 점치는지, 돈 바치는지, 비는 짓 하지 마라. 그 개돼지들도 하는 짓이고, 그딴 삶 살지 마라. 그따위 오컬트 좀 하지 마라. 오컬트의 세상이야, 이게 오컬트. 니들 오컬트 하지 마라. 오컬트 하지 말고, 진짜 참이 있어. 그것을 향해서, 그야말로 홀리니스, 코데쇼적으로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 아, 더럽게 살지 마. 어떻게 뒤에 나오지만 그따위 교미짓들을 하니 어떻게 네 옆에 여자를 강간을 하고 70 넘은 늙은이가 18세 그 여자를 거래해서 강간을 해서 낳은 자식이 어떤 땅에서는 대대손손 1, 2천 년 동안 위인이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따위, 그 개돼지들이 하는 짓을 니들이 할 수가 있니? 하물며 이런 오컬트, 특히 자식을 그 따위에 바치니? 나한테 아브라함이 바치라는 것은 그거는 그 따위 오컬트 짓 하지 말라는 나의 그 테스트일 뿐이야. 나는 절대적인 트루스야. 걔들 저 따위 몰래기니, 저 따위 지방령들은 트루스고 뷰티 그 자체고 오브젝트 그 자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 걔들은 그냥 주는 술, 주는 돈만 처먹으면 좋아할 뿐이고 그런 얄팍한 신들이야. 그딴 신들한테 어떻게 하물며 너의 자식을 바치는 정도의 믿음을 주냐고. 그냥 JMS 시들이나 해.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아. 정치인 따위 그 이념에 미친 년놈들한테 가서 멍멍 지저대면서 충성충 해대면서 개돼지처럼 살아.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Surely be put to death. 너 따위들 인간들은 인간들 사람들과 격리를 시켜야 돼. 교육이 안 돼. 너희들 죽어 마땅해. 앞으로 다가가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이제 야훼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싸그리 다 죽여.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알아? 걔가 그의 자식을 몰래게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이야. 그건 뭔 의미인지 알아? Defile한 거야. 나의 성스러움을 더럽게 한 거야. Defile를 이라는 단어를 쓰고. Profane한 거야. 나의 성스러운 이름을 Profane한 거야. 그래서 격리를 해야 되고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이게 그 히브루어를 보면은 이 디파일, 디파일이 뭐야? 언클린의 버브 동사야. 디파일이 파울, 더럽게 하다라는 거야, 이게. 히브루어로는 티메라고 하나, 티메. 티메의 언클린, 어드젝티브니, 버브니 이런 단어들의 공통이 티메 타메야. 타메 티메의 변형이야. 이 대표적인 단어야. 이 티메 타메가 뭐야? 불결하게 하다야. 코데슈의 반대말이야. 타락하다는 말이야, 이게. 영어로는 디파일이니, 뭐, 프로페인이니, 언클레인이니, 전혀 그 모양이 다르지만, 히브루 말은 티메 타메. 똑같은 단어들이 그, 리플렉션, 변형들일 뿐이야, 이게. 프로페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칼날이라는 단어야. 이게 티메 타메와 전혀 다른 단어야,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칼날이라는 게, 직접적인 단어야, 이게. 다치게 하다. 폭력으로 부상시키다. 이런 뜻이야, 이게. 칼날. 칼날이라는 말은 상당히 좀, 그냥 직접적인 비유고, 직접적인 서술이고, 타락시키다. 부정하게 하다. 라는 팀의 탐해를 주로 쓰고, 이건 아예 지금 노골적으로 대놓고 쓰는 게 칼날이야. 그래서 이 칼날을 그냥 프로페인으로 번역을 했다고. 프로페인이라는 게, 파놈이라는 게그 템플이거든. 템플 앞에서 프로. 이거는 템플 앞에서 템플을 욕보이는 블레스 팸이라 그래. 블레스 펌이라 그래. 신성모독. 그러고 그래. 지금 센 말을 해서 이 우드 바이올렛 칼날이 세니까 이거 프로페인이 상당히 센 말이라고. 상당히 센 라틴어인데 희한하게 저거를 범속화 그러면서 칸먼 요즘 약 오히려 디파이보다 상당히 약한 개념으로 사전 정의를 하지만
라틴어는 상당히 센 말이야. 프로파움이라는 게. 이거 진짜 이게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올렛이랑. 코데슈의 반대말이, 코데슈 카도슈의 반대말이 티메, 타메야. 오케이? 여기 이제 칼라라는 아주 상당히 센 신성모독이고, 블레스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이야. 그거의 라틴 말이 프로파눔이야. 이 땅의 사람, 이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을 막 그 번역하는 거 보면은 민족밖에 번역하고 민족이니 뭐 이 땅의 백성, 아이 당신들은 중국인이니 당신들이 일본인이니 왜 짱깨 말 쓰고 쪽발이 말 쓰냐고. 왜 당신들만의 말을 써. 사람들 아니야, 사람들. 히브리 말 보면 다 아맘이야, 아맘에 뭐 그 거기 아맘 단어의 그 변형이라고 또 와. 똑같은 히브리 말을. 그리고 대부분 여기 피플의 네이션도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네이션은 뭐야, 블러드를 같이 한 사람들일 뿐이야. 그 똑같은 히브리 말을 뭐 백성이니 민족이니 다들 내가 단어 한국말 단어들이 달라갖고 내가 일부러 다 찾아봤거든. 똑같은 말을 지들 멋대로 막 쓰는 거라고. 일본말, 조선, 중국말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들의 눈두를 피하는 거야. 그 사람이 뭐야? 자기 자식을 몰래기가 맞힌 사람. 이 몰래기라는 거는 그 히브리 성서에 총 8번이 나오고 이 레위기에만 6번이 나와. 몰래기 누군지 몰라. 안 알려져 있고. 그래서 중세에 몰래기라는 신을, 몰래기라는 걸 신으로 생각해서 그 뭐 황소머리를 한 신의 인간의 형상을 그린다고 중세에는. 지금은 몰래기를 신이 아니라 제물로 봐, 제물. 희생, 세크리파이스로. 자식을 제물로 사용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하여튼, 어쨌든, 주류는 그냥 이단이야, 이단신. 그런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죽여. 농락을 하면서 안 죽인다? 그러면 나는 그 인간을 외면하는 그 사람, 회피하는 그 사람. 그게도 역시는 나는 나의 얼굴을 돌릴 거고, 그의 가족에게서도 나는 돌릴 거고, 역시나 그런 인간도 격리를 시켜야 할 거야. 자기 자식을 몰래기에게 바치는 인간이나 그런 거를 봤으면서 그것을 용납을 하고 못 본 채 하는 인간이나 똑같이 호어링 하는 짓이야. 호어링이라는 게 뭐야? 몸 파는 거야. 프라스티튜션, 프라스티튜트, 창녀짓 하는 거야. 이런 단어를 다른 영어로도 쓴다고. 언클린의 대명사를 호어링, 프로스티튜션 이런 단어로 돌려가면서 표현하는 거야. 똑같은 짓이야, 그거는. 그것은 몰래기라는 신에게 몸파는 짓이야. 호어돔을 다른 영어 성경 보면 프로스티튜션이라고 썼어요. 몰래기라는 신에게 매춘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되게 그런 거 있잖냐. 종교 보면은 목사들이 이제 하렘 놀이를 하고 청혼을 준다면서. 그 역시나 뭐야? 여자가 프로스티튜션을 하는 거야, 그 목사에게. 역시나 그 정치 애들한테도 걔들이 뭐야? 호어돔 짓을 그새 그런 자식이 하면서 일평생을 마치 여자 위하는 척 하다가 드러나니까 쪽팔려서 가는 거고. 에이, 조선, 위대한 조선이야. 저런 애들을 또 떠받드는 애들이 이 땅의 과반인 거지. 위대한 민족, 민족 납신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영혼이야. 사람을 이제 다른 말로 또 이게 영혼이라고 쓰는 거야, 그지? turn after. after는 쫓아가는 거야.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after. 누구를 따라가? search as familiar spirit. 이게 뭐 친숙한 영혼들이 아니야. 자, 이건 킹 제임스고, familiar라는 family 가족이라는 게 이것도 라틴어에서 온 거고, 원래의 의미는 slave, 노예, servant, 하녀가 집안일 하는 게 family야. 이상하게 가족으로 이제 개념 정립이 된 거고, 이때에는 역시나 familiar라는 건 뭐야? 노예적인 이런 뜻이야, 노예적인. 친숙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친숙한이라고 번역한 거는 영어에 대한 기본 공부가 안 된 거야. 어찌 노예적인 영혼들을 가진 이들. 또는 유저들과 뭐야? 마술, 마법사고 정확하게 무당들이야, 무당들. 그래서 무당들의 단어, 그 단어가 familiar spirit하고 위저드야. 무당들 자체의 영혼이라는 게 familiar야. 무당들 자체의 영혼이라는 게 노예적인 영혼을 소지한 사람들이야. 왜? 자기의 영혼을 뺏기고 주인이 들어선 거거든, 무당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의 영혼은 familiar spirit이야. 자기의 영혼은 그 주인 영혼의 familiar, slave이시. 노예적으로 자기 몸주한테 바치는 영혼이라서 familiar spirit이야. 그렇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게. 이런 무당들을 쫓아가는 영혼, 쫓아가면서 호어링 짓을 하는 거야, 역시나. 이들이 그런 오컬트 짓 하면서 오컬트의 그런 쫓아가는 그런 짓들은 매춘과 똑같은 거고 더러운 짓이야. 가장 속세에서 더러운 게 정치 빠지라는 거야, 정치 빠지. 아우, 세상이 더럽고 더럽고 버러지 인간들이 위대하다며 저 인간이 우리를 바꿔준 데 세상을 바꿔준 데면 쫓아가거든. 네가 쫓아가는 개가 나중에 김일성, 김정은이 돼가지고 히틀러가 돼서 결국은 너희들을 다 잡아먹게 돼 있어. 이게 개 무식한 것들아. 그래서 이 무당들을 다른 영어는 미디엄이라고. 미디엄이라는 게 많이 영매야, 영매. 미디엄이 매개체 아니냐, 매개. 영매를 미디엄이라고 흔히 써요, 미디엄. 미디엄들, 무당들한 게 돌아가서 매춘을 하는 거야, 스스로들. 개들을 쫓아가면서. 아, 참, 명어표현 멋있어. 내가 그런 인간들한테는 나는, 아, 내 얼굴 돌릴 거야. 아,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 애들은 거림없. 아유, 격리시켜야 돼,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sanctify해라. sanctify는 뭐야? 코데시야, 저 코데시. 가장 핵심이야, 이게.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면서, 히브루 성경의 핵심이야. Sanctify, 코데슈에라. 너희들 자신을. 그러니까 아 저런 것 하면은 다 타락해져서 팀의 탐에 대해서 개돼지가 된다. 너희들은 죽어버려야 돼. 격리를 시켜야 돼. 전염된단 말이야. 너희 스스로를 코데슈에라. 깨끗 Sanctify가 결국은 물고 하면 뭐야? Purify야, Purify. 홀리해라. Purify에서 홀리되라 이거야. Be holy. E라고 읽어. You. 너는 be holy. 거룩해져라. 이 거룩해져라. 거룩하더라. 뭘로 봐? 개념을? Purity. 깨끗해져서 드높아져라. 이런 뜻이야. 깨끗해져서 드높아져라. Be holy. 왜냐하면 내가 야훼다. 너희들의 엘로힘. 너희들의 신. 야훼가 나야. 너는 나의 말들. 고정법. 그것을 지켜야만 해. 그것을 행해야 돼. 왜? 나는 너희들을 sanctify, 깨끗하게 해서 드높게 해주는 야훼니까. 말이 참 애매하죠, 그지? 나는 야훼니까 너희들은 홀리해야 돼. 야훼인 나와 상대하는 너희들은 홀리해야 돼. 나는 타락한 애들과 상대할 수 없어. 이런 뜻이겠지. 더 나아가서 나는 홀리한 존재야. 따라서 너희들도 당연히 홀리해야 되고 홀리할 수 있어. 야 멋진 말이야. 레위기 20장 7절 8절 모든 인간 그의 아빠와 그의 엄마를 curse 저주하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는 shall be surely put death 쳐죽여야 돼. 왜? 그는 자기의 아빠와 엄마를 저주해버렸으니까 저주해버렸으니까 그 자체로 쳐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많았다는 거야, 저 당시에. His blood shall be upon you. 아, 이 말 참 멋있는 것 같아. 그의 피는 그에게 붙어야만 해.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그의 피가 그에게 입혀져야만 해. 이런 뜻이란 말이야. 우리말로 입혀져야 돼. 개의 몸에 피가 나야 돼.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다른 영어 보면은 피나게 죽여야 돼. 이런 단어로 간다. 다른 영어로 갖고 왔어요, 이게. 다른 영어는 그들의 피가 그들의 목에 있어야만 해. 이건 뭐야? 목쳐 죽여야 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거고 다른 영어는 그들의 목숨을 그들 자신에게 갖고 와야 해. 이런 식으로 죽이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번역은. 다른 번역은 그들의 피의 유죄는 그들에게 있어. 피를 흘려야만 하는 죄를 지었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상당히 재밌다고. 그래도 킹 제임스 번역은 이렇고 여기를 설명해서 섹슈얼 인모랄리티 이게 근친하는 거. 아, 근데 여기 뭔데 중복 얘기 안 할게. 이런 정말 그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짓들이 흔하잖아. 이게 조선민국에서 너무나 흔하잖아. 조선민국에서 지금도 흔한데 옛날 이게 지금 그 레위기 쓰던 시절 기원전 500년에 이걸 썼지만은 그 이전에 그 모세가 출애굽기 하는 기원전 한 1500년에도 이런 식의 삶들이 흔한 거야. 그냥 여기저기 다 교미하고 서로서로 하렘하고 서로서로 섞여 사는 짓이 오죽했겠어.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웨스턴 애들은 이런 짓을 안 한다고.
게르만 중세 유럽 천년은 이런 짓을 안 해요. 언제부터 안 했어 또한? 그리스 나라들은 이런 짓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 너머의 저쪽에 그 스키타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헤로도토스의 그 히스토리 보면은 스키타이 관련된 그런 애들의 그 역사 이야기 보면은 정말 더러워, 더러워. 똑같이 이 극동 이야기랑 똑같아. 극동의 이런 그 섹슈얼 인모랄리티 얘기는 너무나 더럽지 않냐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들었고, 이 지금의 그 조선민족 민주해되는 애들이 흔한 모습이 아니야, 이거? 어? 그러면서도 저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제대로 죄의식을 안 느끼잖냐. 학자애들도, 유학자애들도 저런 거에 대해서, 뭐 어때? 이런 식이잖아. 뭐 어때? 그거, 남자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그거 할 수도 있지. 뭐, 돈 주고 해서, 뭐 접대, 성접대 받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도 가고. 자기 위대한 스승님도 뭐 이래저래해서 개족보로 태어났지만 똑같이 또 쟤들 다 저기 개족보로 태어난 인간들이 똑같이 개족보를 만들거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의식이 없어 왜 이런 거는 자기들의 유교의 유불도의 도덕 윤리와는 해당이 안 돼 유불도의 도덕 윤리는 하렘 짓을 열심히 해라 하렘 짓을 열심히 해도 상관이 없어. 여기는 이런 거는 도덕 윤리에 제대로 유불도의 도덕 윤리에 안 들어가는 거야. 저기 유학자 자체도 찍고 뜯는 애가 민족이여 민주여 해대면 그것만으로도 그냥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찬양하는 거고 비참한 거야. 얘들이 모랄이 전혀 없는 거야. 가장 그 모랄의 핵심은 섹슈얼 인모랄리티야. 섹슈얼 모랄이 인간의 그 모랄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이것을 해낸 게 고대 아테나에부터 이어져서 이게 로마로 가서 중세 유럽의 게르만들이야. 게르만들의 피델리티를 보고 타키투스가 감탄을 한다고. 그러면서 저들이 로망스를 만들고 남녀간의 로망스와 기사도로 전혀 다른 모랄을 만들고 저런 모랄에 대해서 그나마 놀란 게 그래도 타고르야. 타고르가 저 웨스턴 애들의 모랄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워서 그 저건 배워야 된다 그랬다고. 웨스턴 애들이 무질 문명 만든 거는 안 부러워. 저거는 뭐 재수야 어쨌거나 뭐 무질 문명. 타고르의 주제도 뭐냐? 가난하게 살면서 행복해라 이거야. 저는 아 어쨌거나 쟤들 웨스턴의 모랄은 놀랄만하네. 그런 저런 웨스턴의 모랄에 대해서 극동 애들은 전혀 쟤들이 모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 이 극동 애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모랄의 인간들인 줄 알아. 왜? 윤리 도덕을 유불도에서 주구장창 떠든다고 자기들이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로 착각 알거든. 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건 뭐야? 그냥 조폭 논리 뿐이야, 조폭. 상당히 조폭의 위계질서적인 거를, 그걸 상당히 자기들이 모랄이 있다고 보는 그런 어불성설이 어딨냐고. 얘들은 그냥 버러지야, 버러지, 이게. 근데 이게 핵심이라고. 여기서 극동은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얘들의 기원전 2000년 이상을 전혀 업그레이드 하지 못했고, 더하여 저기 기원전 2000년이 결국은 뭐야? 호모사피엔스의 30만 년이야. 얘들이 호모사피엔스의 30만 년의 그런 그 모랄 수준을 극동은 벗어나지 못했어. 여전히 21세기조차도 여기를 했고 여기 하지만 그래서 야 그것도 짐승짓이야 그거. 짐승짓 하지 마 짐승짓. 클린한 것과 언클린한 것. 아까 그러면 팀에야 팀에 탐에 팀에 탐에 한 것과 안 팀에 탐에 한 것. 그런 것 사이에서 구분할 줄 알아. 그러다 Almighty Grace, 나의 왕영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전에 이게 얘기했나? 내 말을 이렇게 해서 코드 이슈적으로 가고 팀의 탐해를 지우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근데 만약 그런 짓을 하면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게 할 거야. 아, 정말 멋있다고, 이게, 레이기가.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20장에. 네? 그리고 나서, 1, 2, 3, 4장은, 1, 2, 3, 4장을 하고 말자.